4월 18일 목요일 대놀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간호조무사 국시 응시생 수는 2020년 대비 2023년 25%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한 간호학원 관계자는 치과는 외워야 할 기구가 많고 서서 일해야 하는 등 근무 환경이 힘들다는 이유로 취업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간호조무사 인력을 그나마 당겨오기 위해서는 보다 매력적인 근무 환경 외에 별다른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고 우려했습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최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24년 대한민국 어린이 박람회에 참가해 닥터 자일리톨 버스가 간다라는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취업은 자일리톨 버스를 행사장에 배치, 어린이들을 직접 버스 안에서 구강 검진을 받고 구강 위생에 관련된 다양한 상담을 통해 건강한 구강 관리 습관 형성을 도왔습니다. 대한통합치과학회가 오는 5월 26일 제21회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최강 통치, 탄탄한 베이스에서 바로서는 임상 생활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는 치과의사 필수 보수 교육을 포함해 14개의 강연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대한치과보전학회는 5월 24일, 25일 보령에서 인정이 필수 보수 교육을 겸한 2024년도 충계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학술대회 사전 등록 마감은 오는 30일까지이며 기타 문의는 학회 사무실로 하면 됩니다. 대한치의학회는 지난 12일 제7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권극록 회장은 치의학회는 집행부 임원들과 회원학회가 함께 화합하고 단결해 급변하는 치과계 현실을 직시하고 선도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단국대 치과대학 치주과학교실이 지난 3월 30일 단국대 임상 전단계 실습실에서 실습에 지원한 본과 4학년 31명을 대상으로 치주 연수회를 진행했습니다. 올해로 8회째 진행된 연수회는 장장 9시간 동안 다양하고 탄탄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으며 학생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임상치의학대학원이 2024학년도 후기 신입생 모집을 진행합니다. 이번 신입생 모집은 임상치의학과와 임상구강보건학과 두 개 전형으로 실시되며 원서 접수는 5월 2일까지 진행됩니다. 캐나다에서는 최근 새로운 치과 보험 계획이 발표되었지만 이에 따라 노인들 사이에서는 참여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5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치과 보조금 정책은 중저소득층 시니어들이 치과 서비스를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나 현재까지 많은 의사들은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벌써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가 운영하는 치과 포털 대놀의 논문 리뷰 프로그램 저널 인사이드가 오는 18일 다섯 번째 이야기로 찾아옵니다. 이번에 방송되는 5회차 방송에서는 해당 논문 저자로 참여한 박창주 교수가 직접 출연해 10개 결손에 대한 GBR을 시행하고 각 시기별로 골량과 골질을 측정, 실제 임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는 내용을 전달합니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서울특별시회는 오는 5월 18일 서울 성모병원에서 2024년 제1차 보수교육을 진행합니다. 이번 보수교육은 총 4시간 동안 진행되며 보수교육 4평점 이수가 가능합니다. 원주 보훈요양원은 12일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치위생학과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대학생들의 정기적인 자원봉사 활동을 통한 입소 어르신 서비스 강화 및 호국 보훈 의식 확립, 애국정신 함양을 위해 마련했다고 전했습니다. 충북 단양군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동네의원 마음 청진기 사업을 확대 운영한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동네의원을 방문하는 환자 중 우울, 불안 등 정신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센터로 연계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의료센터는 정신건강에 대한 지역사회의 책임을 강화하고 잠재적 우울증 조기 발견으로 예방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대놀뉴스는 치과인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경조사, 인사동정, 봉사활동, 각종 행사 소식 등 치과계에 공유할 어떠한 소식도 좋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메일이나 전화, 카카오톡 채널에 제보해 주시면 대놀뉴스에 반영 가능하고 우수 제보자에겐 소정의 상품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놀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만 원?) 특곰탕은 뭐가 다른겨? 뭐가 달라도 다르겠쥬. 임플란트 하면 좋은겨? 뭐가 달라도 다르겠쥬. 오스템 임플란트